2014년 1월 10일 금요일 이희호의 투데이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달 25일에 있는 자격증 필기시험을 위해 도서관에 다니고 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다 보니 딱딱한 의자 때문에 엉덩이가 시리고 아팠다. 그래서 방석을 챙겼다. 다음 날엔 다리가 시렸다. 무릎 담요를 가져갔다. 백수가 매일같이 밖에 음식 사 먹는 것도 사치인 것 같아서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렇게 오늘 바리바리 한짐을 싸서 도서관에 가렸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엄마가 한 말씀 하셨다. 너 도서관 가는 거 맞아? 뭔 짐이 그렇게 많아? 담요에 수면, 양말에 방석, 도시락, 보온물병까지. 내가 봐도 좀 심했다. 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엄마 기다리세요. 합격증 꼭 보여드릴게요.